짓겠습니다. 다 찢어버리세요. 권력이 거의 계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1만에 못 미치는 인원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법을 여지려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도를 넘는 경찰 폭력으로 저놈을 찍어 누르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무상식하다. 9월 23일 재벌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서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광화문 일대는 80년 광주였고 광기가 쓰여진 경찰은 점령군처럼 집회 참가자들을 몰아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야만스러운 짓도 스섬치 않을 것이다. 경찰은 서소봉 천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는 통로를 막았고 저는 이 통로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친구는 발작 증세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경찰에 연행되자 저는 그것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저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팔을 꺾으며 저를 연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찰은 저 계속 항의하다 경찰은 저의 턱과 머리를 다시 한번 잡으며 이런 놈은 최루액을 많이 맞아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며 저의 인중 부분에 최루액을 직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찰 최루액 그 침 부분에 안경이 긁혀졌는지 안경에 금이 가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고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에게 계속 부모님 욕과 욕을 들으며 발로 걷어 차이고 어디서 양반들을 편하게 앉아있냐 무릎을 꿇어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경찰이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2012년 대법원 판례에요. 만약 설령 이것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를 할지라도 미신고 된 집회도 해산명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체가 해산명령 자체가 불법이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 동행권을 방해하는 건 이 사람입니다. 지금 12년...